여기는 나산 하고도 중심지 창동근이라고 그러죠. 나산에서는 창동 오동동이 가장 번화가 있는데 그 창동 거리길 12 바로 이곳이 시민극장이 있고 또 부림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거리가 황금 땅 거리라 해가지고 금방길은 아주 많았고 마산에서 쉽게 말하자면 신사 숙녀 멋쟁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고 또 서울에서 또 대구에서 패션 옷을 먼저 만들면 마산부터 먼저 선호보여서 이곳에서 옷이 좋다 나쁘다 평가해서 됐다 그래야 옷을 수백 벌 수천 벌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죠. 바로 그런 글입니다. 오늘 건용 꿈의 음악 여행 마산편 668회차 열린 음악회 우선 천연한 가수 부터서 오른쪽에 마산에서 그 인물이 자랐다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 태일김 소람 들어보세요. 태일김 그 옆에 우리 전소 가수 유필 가수 소람 들어보세요. 유필 가수가 누구신지 유필 가수고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자 부산 멀리서 해운대에서까지 또 발길 돌린 이경희 씨 소람 들어보세요. 이경희 씨. 그 옆에 우리 또 아끼는 가수 정혜자 가수 좀 많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되어 있고 있죠. 뭐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출장도 또 많이 또 다니시는 그런 분입니다. 또 그 옆에 우리 고영애 씨 소람 들어보세요. 네네 좋습니다. 고영애 씨 바로 그 옆에 우리 김일애 씨 네, 소람 들어보세요. 네네네 색소폰 네, 테너 색소폰 1인자입니다. 그 옆에 우리 천주산 노래를 불러서 히트한 가수 변성수 씨 소람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선 이 무대를 일부 무대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할 건데요. 제가 그 무대에 또 끼야 되겠죠. 저도 한번 들어갈게요.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들어갈게요. 옆으로 좀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마한 6자 방에 식구가, 12 식구가 잠을 자고 그랬는데, 자, 오늘, 자, 큰용 꿈의 음악 여행, 화이팅 한번 하고, 그 다음 우리 오늘 음량 담당, 음량 감독, 강성 씨가 오늘 이 음량을 지금 무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용 꿈의 음악 여행, 화이팅 할게요. 다시 한 번, 자, 큰용 꿈의 음악 여행, 화이팅! 다시 한 번 더,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량을 빵빵 소리죠. 이 소리를 오늘 담당을 하고 있는 우리 음량 팀장 강성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강성 음량 팀장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오늘 1부, 2부, 3부까지 시작할 겁니다. 자, 우선 1부 무대를 여기서 기념 촬영은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